이것은 시간을 쫓아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여행자들의 기록이다. 우리는 문명 이전의 인류를 만나기 위해 오세아니아의 거대 섬 파푸아로 떠났다. 장 보러 갑시다. 고지대로 다음 목적지를 수정한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린 데카이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한다. 점심과 저녁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해결해야 한다.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저희 지금 시장에 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인데요. 파샤 데카이 전통시장에 왔죠. 네, 오늘 먹을 음식을 보기 위해서 저희 와 있는데요. 바나나 크기 좀 보세요. 쌩 바나나 크기 좀 보여. 좀 관심 좀 가져줘라 용연아 자식아. 엄마 결국 세진이 혼자 본다. 바나나 아까 저기 있는 거 찍었어요. 내가 말할 때는 무시하더니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겠네. 꿀꺽. 완전 다르잖아. 마니옥이라고도 불리우는 덩이뿌리 식물 카사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원했다. 타로다.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그 토란이 이 타로토란의 변종이다. 고지에서는 고구마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여기 딱 오니까 고구마를 갑자기 먹게 되죠. 고구마는 남아메리카에서 전래된 작물로 불과 몇 세기 전 필리핀을 통해 뉴기니 섬에 들어왔다. 고구마는 순식간에 본래의 주식이었던 타로를 대체했다. 진짜 완전히 그 자바맨 다 됐어요. 얼굴을 이 사람은 자바맨 아니야 이 사람? 우리랑 비슷한데 좀 더 시큼한 맛이 나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고구마, 두부튀김, 그리고 콩과 당근을 넣은 야채식 당요리. 한국과는 거의 똑같네. 고향식 느낌. 맛있는데요? 치킨 삼계탕. 고향식 느낌. 고양식이 도착한 야채볶음. 닭고기 얹은락한 학교 급식 같은 느낌. 학교 급식 되게 싫어했잖아. 허겁지겁 들이키는 모습에 웰리와 얄리의 여인이 웃고 난리다. 맛있네? 약간 순수식빵 같은 느낌도 들어요. 순수식빵. 떨어지. 우리의 점심 단골집 순수식빵. 최악이 뭐였어요, 여태까지? 아, 좀 그래요. 지금까지 과정 어때요? 여태까지 여정을 좀 해봤는데. 정말 분명 끝날 거야.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지나갈까? 잘 몰랐지. 유현이 이제 지금 참 편하게 살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봐. 다시는 안 하게? 우리 탄자니아 가고 아마존 가야 되는데? 총 6년차 계획 나오는데 이번 회가 마지막인데. 아마존 아프면 안 해? 미친 짓이야. 이 장면은 잊어주세요. 죽을 때까지 세계 어디든 갑니다. 아니 우주까지 갈 거예요. 평생의 과업입니다. 진짜 정통 음식 먹는다. 유공자에서는 유공자가 용현이는 참 잘 먹는데 살은 안 쪄. 한국에 왜 이쪽 음식품이 없는지 알겠네. 솔직히 파푸아에 와서 기막히게 맛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다. 아니 이 개울에 있다 물고기가? 비와서 생긴 무덤이 아니에요? 아, 새로운 집이 어떨지 한번 제가 시대야. 오늘 숙소는 어떨까? 장난 아니다. 온통 곰팡이가 쓸어있다.
벌써부터 코가 지릿하다. 이거 큰일났다. 바로 또 저녁 먹자. 여기선 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뺑이 쳤으니 영양 보충 좀 제대로 해보자. 됐어. 네. 어때요? 죽여. 야미. 와, 이 모습이 환상적이다. 저녁 식사의 메인 메뉴는 매콤한 롱빈 양파 가지볶음. 한우. 한우에? 그게 어딨어? 비우는 건가? 뭔가 없는 거? 빈도 있고 죽일 것 같은데? 주십니다. 보세요. 최고 식사입니다. 죽입니다. 끝내줘. 오늘 두루 먹는다. 끝내준다. 최고 최고. 비는 우수우수 떨어지고 음식은 만난다. 정신 못 차리겠다. 고구마를 깨서 밥과 비벼 먹으니 밥도둑이 따로 없네. 한국 불고기 덮밥을 먹는 듯하다. 결국 두 그릇 먹었다. 네, 오늘 저희가 잠을 자게 될 공간입니다. 여기 진짜 여러분 오시면 놀랄 정도로 네, 이 곰팡이 냄새가 나.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곰팡이 냄새인데 천지 곰팡이 뺐어. 이 습한 열대우림 기후에서 이 곰팡이 피어난 이 거미줄과 온통 사방에. 그래, 전 약과입니다. 얘네들은 여기서 또 한 더 들어간데 이게 더 좋다고. 빚 좀 주실래? 빚 좀? 빚더기? 이 완전 진짜 어디 중요한 건 이게 건조한 데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는 것도 떠나서 건조한 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코가 아플 정도로 곰팡이가 막 진짜 코에 들이맞아지는 이런 곳입니다. 정상으로 잠시 풀을 마시면 이쾌쾌한 기분. 누가 방금 뛰었어? 당신이요? 엉덩이 멍 뜬 사람 맞죠? 당신. 난 빠삐용 떠오른다. 진짜 여기 빠삐용이 차는 집 같은 빠삐용.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흡연자 용현이에게 담배 좀 피워달라고 부탁했다. 담배 냄새로 곰팡이 냄새를 덮기 위해서. 난장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저히 바닥에 눕지 못하겠어. 해먹을 설치했어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고 이 밑에, 이 바닥 밑에는 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어서 떠나자. 고지대로 어여 가고 싶다. 내 인생 최악의 숙소다. 비 내리는 깊은 밤, 데카이로 이주해온 얄리족들은 오손도손 탁자 앞에 모여 고향 땅 마오케산의 기억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간여행자 파푸아 원시부족 탐험 제25편 얄리의 노래.